that you love me and so. 야, 나 고든 램지 버거 또 먹고 싶음. 고랜버 살짝 마렵긴 한데. 그치.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 그러면은 빅맨 형이랑 가야지. 아우 지랄이야 또. 없는 사람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빅맨 형이랑 가기 싫어? 아니 걔는 바깥에를 안 나오잖아. 내가 알기로는 둘이서 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 실내에서 만났었던 거야? 아니. 열어 나오나 보죠? 에어컨 켰죠? 당황했죠?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이뻐도 나였으면은 그냥 받아줬을 거야. 방송이니까. 근데 왜 자꾸 부정해? 빅맨 형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언제 받아줬어? 나는 공파랑도 엮을 때 다 싫어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데 엄청 발작한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간지럼 태운 것 마냥. 그러니까 막 거품 물서 막 이런다니까 얘가. 아, 그 고든 램지 버거 초대장 보내. 빅맨 형한테도. 아, 걔 안 나와. 아니, 보내 일단. 아니, 애초에 걔는 아침에 일어나질 않잖아. 아니, 나 아침에 깨 있던데. 아닌가? 그건 안 잔 거야. 바이오리듬을 꽤 뚫고 있네. 난 요즘 좀 랜덤이야. 337 수면법이라고 알아? 337 수면법이 뭐야? 이제 하루는 3시간, 하루는 3시간, 하루는 7시간. 왜 그렇게 자는 거야? 재밌잖아. 내가 볼 때 늪지대 애들 다 단명할 것 같아. 어허. 사는 거 보면. 빅맨 형의 재산을 노리는 거야? 뭔 개소리야! 씨발! 가족이 있는데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노리니? 아, 난 또 노리는 줄. 가족이 되려는 걸지도 모르고. 개소리야! 진짜 엇결 좀 그만해라. 엇결 아닌데? 재산 노린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걔도 그지. 어? 어? 통장 잔고까지 알아 서로? 걔 맨날 나도 빅맨 형 그지다 그지다 하잖아. 나도 빅맨 형 통장 잔고는 모르는데. 걔나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구나 너희. 나도 모른다고. 커플 통장? 아! 개소리야! 아니 그냥 아니, 채팅창 읽은 거야. 쟤는 방송인의 본능이지 뭐. 그럼 왜 화내? 그러니까. 근데 누구 커플 통장이라고도 안 했는데? 두산한테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커플 통장 자체가 근데 만들면 명의가 한 명한테 가게 돼 있잖아. 돈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명의 갖는 거지. 그러고서 헤어지면 어떡해? 그거 내 거 꿀꺽 아니야 그러면? 남자답게 가위바위보 해야지 헤어질 때. 진짜 실패지. 우리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정리할 거 확실하게 하자. 안 내면 내 거. 나쁘지 않은데.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어. 그 상황이 웃겨서. 난 이렇게 웃긴 남자 처음이야.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매력을 느낄 거라고. 좀만 더 알아볼까? 아직 내가 모르는 미친 모습이 남아있을까 하면서. 아니 근데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 의외로 잊을 수 없는 남자상에 웃긴 남자가 들어감. 그치 웃긴 남자가 사실 잘생긴 남자보다 더 생각난대. 난 이쁜 여자가 생각나던데. 나 또한. 난 그렇게 생각해. 뭘? 재밌는 남자가 잊혀지지 않아 누단? 재밌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밌는 남자가 만나기가 되게 어렵대. 맞아, 재밌는 맞아. 남자를 떠나서 연애 상대로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 어렵다고 하더라고. 맞아, 어떻게 맞아. 재밌게 해?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문제야. 나랑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일단은. 그러면서 동시에 외모도 최소컷은 넘어야지 연애니까. 맞아.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한 명이 떠오르긴 하네. 난 안 떠오르는데. 이미 갖고 있으니까 원래. 아 씨발 어떻게든 씨발 내 손에 쥐어주는 거 봐. 그냥 안 가진다니까는. 어떻게든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냥 안겨줘 버리네.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억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뻐 누나 본인이 아닐까? 이건 무슨 이약 물고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치 이뻐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일과 연애 둘을 동시에 잡는다니 이거는 혐명이야. 헛기지래. 누나 남자 한 명 더 꼬셔 슈발. 아니 난 누굴 꼬신 적이 없어. 아니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으면 꼬시라고 가서. 맞는 말임. 다른 사람이랑 해버려. 근데 니네는 그러면... 왜 빠지는 거야 근데? 이 대상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좀 당분간 바빠. 어우 나 밥이 왔네 가볼게. 아 저 씨발놈 보소?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하나 더 찍자. 아 너 왜 자꾸 그러냐고. 너 지금 영도 달달하다고 한 번 더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어차피 이미 벌어진 거 재미없어. 남산 가면 존나 꿀잼인데? 아니야 나랑 핑맨의 조합 자체가 재미가 없어. 남산 자물쇠 별거 없잖아. 트위치 공식 루트 아니야 거기? 거기 딱 자물쇠 거는 순간 끝나는. 아 남산에 그걸 잠그면은 이제 끝난다는 그런 플래그가 있어? 보통 남산 자물쇠에 잠그면 끝나던데? 남산 안 가면은 끝내기 싫어서 안 가는 걸로 생각할게. 아 뭔 또 그건 또 무슨 소리지? 아니 그냥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걸? 네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놨잖아 지금. 가스라이팅 이러네? 난 진심 어린 충고인데? 아 니네
니네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꺼질 불이야. 니네가 자꾸 장작을 넣잖아. 누나는 이걸 끝내고 싶은 거잖아. 남산 한번 가, 쉬벌. 아니, 걔는 야외 방송 자체가 안 된다니까, 걔. 마크로 남산맨 만들고 한번 걸고 오자.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 나는 왜 남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난이도가 높잖아. 남산이 왜 난이도가 높음? 아니 쫀득이 정도의 난이도면은 그냥 꺼낼 수 있어 걔는. 근데 박찬우는 씨발 이게 요 근래 몇 년간 거의 뭐 환상의 포켓몬이잖아 걔는. 근데 그거 알아? 근 3년 안에 나보다 누나가 핑맨형 더 많이 봤다. 그건 내가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흠흠흠 그렇다 이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우연히 계속되면. 아니 가까워서 그런 거잖아. 천안이랑 대전이랑. 그렇지. 아니 이 새끼 내가 변명하는 거에는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왕 할 거면은. 아 이 새끼 내 말 안 듣네. 누나는 너무 부끄러워해 어딜 가고 하는 걸. 나는 애초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지 어떻게 쳐내야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능숙하게 쳐내. 어 그래 형 나중에 가면 되지 하면서. 나중에 가면 되지. 이렇게 쳐내는 거 맞아? 응. 그럼 인정을 해서 쳐내는 거야? 응. 나 좆됐어? 아 씨발 악질 새끼 왔네 씨부랄발발. 아니 김민 얘기하고 있었냐? 쫀드가 남산 몇 번 갔냐 너? 아 세 번쯤 갔을걸?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냥. 아니 너처럼 못하겠다고. 어싸가 이거를 쳐내려면은 그냥 차라리 인정을 하라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니까 그래? 그래라 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더워지기 전에 가자. 남산 더워지기 전에 가자. 벌써 넌 왜 가? 아니 다 같이 이제 거기서 모이기로 하고. 그들만 아는 약속? 어떻게 핑맨아? 벌써 못 온대. 아무도 그런 전개 원하지 않아. 우리 둘이라도 가야 되나? 아니 다 같이 갔는데 마침 둘이 편의점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야. 아 뭐라는 거야 이 새끼들. 뭐야 너 어깨 젖는다. 좀 가까이 와. 너 어깨가 존나 크구나. 말랑들아. 뭐야 우산 대신 파라솔 사야겠는데. 혹시 핑맨 형이 화이트데이 때 사탕 줬어? 든든 든든 줬네? 줬네? 안 줬어. 네 유튜브 트위치 아이디 다 걸고 트입 투네이션 내역 다 걸고? 안 줬어. 아니 그거 아니 줄 수도 있지. 우정의 사탕일 수도 있잖아. 안 줬어. 안 줘가지고 지금 삐진 거야 그러면? 아니 아니었어. 사탕 대신 딴 거 줬어. 사탕 대신 딴 거 줬어 지금 화이트데이. 헉 존나 들켰지 지금? 운동해가지고 사탕 못 먹으니까 딴 거 줬지? 먹는 거 쓰이 딴 거 줬네. 핑맨 존나 스윗한 거 봐 그냥. 어? 책상 옆에 있어 없어? 아 이게 남자의 마음을 알려줄게 우리가. 어? 샤넬 핸드크림? 샤넬 핸드크림? 아! 와.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핸드크림을 주는 건 그거 아니야? 그건 거 같은데. 손 잡았는데 까슬까슬하면 안 되니까. 대박이야! 인스타에다가 굳은 살 박힌 거 올려가지고 줬겠지. 신경 쓰여. 손 잡았을 때 둘이 막 손 잡고 있더만. 손도 잡았어? 계속 잡고 있던데? 계속 잡은 적은 없어. 내가 먼저 잡은 적도 없고. 아 씨발 이거 어벤져스 모인다 이 씨발 씨. 혹시 달달한 냄새 맡고 왔니? 뚜벅 형 그거 들었어? 야 이쁘다. 찬우가 연락이 안 된다. 찬우 뭐해 지금? 아 몰라. 아 그래? 집에 없나 보네. 알았어. 집에 없나 보네. 너네 집에 핑맨 있어? 개소리야! 이뻐 누나가 침대가 그렇게 푹신하다고 자랑하던데. 난 그렇게 생각해 누나. 차라리 몇 주 더 고통받을 바엔 빨리 그냥 약속 잡아서 그냥 진짜 고백하자. 그리고 차이면 이제 다시 내 언급 안 나올 거야. 아 그러니까. 왜 저래? 일본 되잖아 일본. 이제 누가 나랑 레식 해주냐? 아니 왜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하냐고. 고백 어?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 근데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샤넬 핸드크림이 사실 고백이 아니었을까. 반응이 뜨뜨미지근해서 지금 실망한 거지. 아니지 나도 이제 값비싼 걸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걔도 이제 값비싼 걸 주는 거지. 먼저 줬어 또? 누가 먼저 줬다 할 거 없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선물 주고 그래. 너 씨발 나한테 왜 안 줘 개새끼야. 핑맨 형한테 뭐 보냈는데? 뭐 보냈어? 비밀로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져. 아니 그걸 왜 다 오픈해야 되는 거냐고. 사생활이잖아요. 뭐 커플티 선물했다고? 애머리냐? 저번에 그 현아파로 갔을 때 어머니 드시라고 소고기 사오고 그래서 그런 거. 벌써? 벌써 어머니까지? 아니, 안 뵀어! 그냥 갖다 드리라고 그냥 거기다 두고 온 거지. 과연 안 뵀을까? 진짜 존나 빠르네 그냥. 안 봤.
봤다고 안 봤다고. 어머니한테 그걸 소고기 사드린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동동 간식 주고. 아주 가족 다 챙겨라 다 챙겨 이 자식아. 이제 한 아니, 가족인데 챙겨야지. 아니 예의잖아. 그런가? 예의? 왜 우리 엄마한테 안 챙겨줘? 어머니랑 안 살잖아. 왜? 맞아 그럴 거면 스트리머들 부모님 다 챙겨. 다 챙겨. 효구 이뻐 해 효구 이뻐. 그래서 뱉은 거지? 안 봤다고. 그냥 알아 갖다 주라 그랬다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 넌 뭐. 생각을 그만하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 빅맨을 쟁취하는 법이지. 아 별로 쟁취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계속 친구로 지내는 거야 둘이? 그치. 난 또 그렇게 생각한다. 친구로 지내는 거면 이미 고백이 한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닐까?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어. 이뻐 누나 방송 꺼지고 핑맨 형 바로 켜지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우연히 일치지. 이뻐 근데 조심해라. 방송 끌 때 확실히 끄고 전화 하다 걸리지 말고. 아... 그거는 진우야. 어? 응? 근데 우결해줘. 18 왜 개지랄이야 또. 나랑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우결하라고 이 새끼야. 뭐 아니 네가 해달라며. 한 사발을 들이키가네 그냥. 나도 생각 없어. 아구이뻐 이거 웃긴 녀석이네. 자기가 해달라고 나한테 방금 얘기해놓고. 아! 진짜 앙큼한 녀석이네. 앙큼 이쁘네 그냥. 죽겠네 그냥. 누가 우결 진하게 한번 트위치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어그로 다 빠지게. 아니면은 누나가 다른 남자 스트리머랑 한번 해. 그럼 빠질 거 아니야. 말 조심해. 너도 남자야. 어떻게 형수님을 제가. 아! 왜 쏘냐! 나는 응원해! 딸 힘내. 딸 힘내 어? 이지랄. 어 힘내. 머리가 존나 아파.